12월 19일 우리가 경축하는 성탄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도 우리 지식으로도 우리 과학기술로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씻어내는 일, 우리 허물을 닦아내는 일, 우리 죄와 허물을 말끔히 속죄하는 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는 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일,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일,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는 일, 무너진 평화의 동산을 다시 세우는 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환희로 가득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 사랑으로 가득한 나눔을 펼치는 일, 기쁨으로 가득한 인사를 나누는 일, 따뜻한 손길로 주님의 온기를 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축하는 성탄입니다.